취지 권리 변경 등기 보겠습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것인데 그 이해가 122페이지 나와 있듯이 존속기간 연장하나 단축, 지류나 차임 증감, 자 채권액 증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도 공유해서 합의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권리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 변경은 이건 공동 신청의 원칙이다. 12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고 공동에서 의무자 나옴으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부나 인감증명문제에 따라 간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네 가지 즉 권리 변경 경정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관련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문제 이 문제를 잘 정리. 작년에 두 문제 나왔지.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뭐냐 이걸 지금부터 정리 잘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는 이익이 된다 뭐 손해가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이해관계 있을 때 이거 이익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손해 되는 요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첫째 요건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네 가지 요건을 세 가지 갖춰야 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 두 번째 동시 존재할 수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요건이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자는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이해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없는 자 이해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는 자, 손해가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겠죠? 이해관계 요건을 만약 충족했다면 이제 나중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의 경정,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가름한 확정 판결 정본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으면 등기 형식은 부기 등기로 하고 종전상은 주말 말소한다. 주말 한다는 것은 이렇게 붉은 선호 다 지워버린다. 주말을 해버린다. 그 다음에 승낙이 없으면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하고 종전상은 주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이해관계인의 등기 말소 등기나 부적법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이땐 등기를 수리해 줍니다. 없으면 등기를 각하 즉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는 여기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멸실 등기라든가 이럴 땐 이해관계 승낙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멸실 등기. 그러면 자 먼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여기에 자 어떤 등기가 있느냐 갑소유 건물에 1순위 전세권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등기부 을구에 들어갑니다.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1억짜리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1억 피. 이 상태에서 자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감하는 변경등기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다. 이런 관계에서 보세요. 먼저 전세금 증액하게 되면 즉 누가 당사자냐 전세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에서 갑과 이가 공동신청 전세금 증액하려고 그래 2억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B는 어떻게냐 등기부에 나와 있어. 전세권과 저당권 양립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봐. 자 등기부에 나와 있지 양립 가능성 있지 손해보지. 이 C 같은 사람, B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럼 을은 어떠냐?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전세금을 증액시켜 놓으면 나중에 내줄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갑은 손해 봅니다. 그래도 을은 이해관계 아니다. 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나와 있지 않은 자는 볼 것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기록되어 있을 것. 그리고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양립 가능성. 그리고 증액하게 되면 얘는 손해 봐야 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는 이해관계냐. 그럼 거꾸로 감액한다. 5천만 원 줄여. 줄이면 B는 어떻게 되냐? 양립 가능성이 있고 등기부 기록돼 있지만 이익을 봐. 이익을 본 자는 이해관계 아니야. 그래서 감액 등기할 때 이해관계 없고 증액할 때만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액할 때 이때 이해관계 없단 말이야. 그럼 증액할 때 손해 본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그럼 승낙서가 권리 지금 변경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의 승낙서가 있느냐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승낙하면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변경 등기 부기 등기로. 자, 어떻게 한다?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증액됐지. 그러면 1순위 전세권자 전세 기준에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됐으니까 1억을 지우야 돼요. 그럼 A는 1순위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2억 전액에 대해서 B보다 선순위가 돼서 이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A가 2억 전액을 배당받고 끝나버려. 만 2억 이게 낙찰됐다. B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승낙이 있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등기 형식은 뭐로 했다? 부기 등기로 했고 종전상 다 말소 지웠어. 말소 전 요 종전상 요 지웠단 말이야. 근데 만약 승낙을 안 하면 어떠냐? B가 나는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떠냐? 역시 변경은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요거를 주등기로 해야 돼. 3번. 그리고 변경신상 지우면 안 돼. 살려놔야 돼. 1억. 즉 이런 식으로 하면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하고 종전상은 말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A가 1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금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변경, 전세권 변경 내용이 1억 쓰면 안 돼요. 1억은 똑같잖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만큼은 B보다 선순위, 2억 중에서 1억을 뺀 증액된 1억은 B보다 후순위로 바뀌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종전서 지웠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즉 어떤 경우든 부기등기든 주등기든 변경 등이 실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을 때 등기기록이 바뀐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또 한번 만약 이렇게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갑수의 부동산에 1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근데 만약 A가 전세권자 A라는 사람이 자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요 전세금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즉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부기 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복제했지.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소유권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전세권의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했다? 부기등기로.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주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말소등기를 하려면 자 말소등기를 하면 여기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때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요. 설정된 갑이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요 갑과 전세권자 A가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소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B라는 사람은 저당권이 목적이 된 권리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담보 목적 권리가 없으니까 손해봐.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그래서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 요건을 충족하니까 반드시 승낙서가 있어야만 돼. 승낙서 있어야만 수리해. 그러면 B의 승낙서를 받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누가 요 전세권자인 A가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만 승낙서에 도장 찍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를 실행해서 수리할 수 있고 만약 승낙이 없다면 등기 자체가 안 돼버려. 말소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할 때는 등기를 수리하느냐 각하냐 이 문제 결정하고 변경 경정등기할 때는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 문제를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선 부기등기 요건 여기 수리 요건 다르단 말이에요. 작용하는 기능이. 그리고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을 기준하느냐도 중요해요. 말세복등기 문제 또 나올 겁니다. 1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3순위 근저당권자 있다. 채권 채무액 1억씩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가정을 하고 자 어떤 등기가 말소되더라. 말소등기가 실행됐어. 말소등기 실행돼 뭘 말소했느냐. 약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요 2순위 저당권 이걸 말소해버렸어. 요게 말소되면 자 요 요기가 말소돼버리면 선순위 전세권자 영향이 전혀 없어.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가 죽든 살든 영향이 없는 사람이고 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영향이 있죠. 이익을 봐. 순위가 승진돼 즉 이 씨는 순위를 승진됐다는 건 뭐야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말소시를 보니까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말소시 이해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비저당권이 비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불법으로 말소했으면 어떡하느냐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등기 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얘가 말소했는데 이거를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는 없었는데 이걸 회복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살아나면 2순위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선순위 영향 없는 거 똑같아. 후순위 영향 있어 손해봐. 그러면 회복등기 시 손해를 보는데 자 그럼 이때 요 C가 등기상 이해관계이냐를 따질 때 말소 시를 기준하면 이해관계 아니요. 회복시를 기준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디를 기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게 결정돼야 승낙서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 손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말소 등기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시다. 즉 제3자의 권리 취득시가 아니고 회복 등기할 때를 중심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해관계냐. 그럼 만약에 B가 다시 회복을 시켜놓으려면 이해관계인 C의 이해관계인 C의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C가 승낙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판결받아야 돼. 이때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요 C는 법적으로 승낙 의무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순위가 승진된 게 아니라 우연히 선순위가 말소됨으로써 올라갔던 사람이므로 요 선순위 권리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승낙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에서 말소회복등기시는 어디 기준하냐 기준이 회복등기실 기준 손해를 판단하고 쉬운 문제는 손해 가지고 판단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양립 가능성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을 병으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등기부를 가보니까 자 소유권자가 바뀌었는데 1순위 갑에서 2순위 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는 병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갑, 을 간의 매매가 원인무효였다면 원인무효. 원인무효의 등기부에서 비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중간에 비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특히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체계는 없지만 이런 걸 이해해야 돼. 등기 연속성이 요구된다. 연속성. 즉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첫째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 두 번의 등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병도 원인무효야. 그러면 을을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제로 거꾸로 소유권 연속성에 따라 병부터 먼저 말소하고 다음에 을을 말소하는 절차로 이렇게 말소할 때는 거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병의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번, 3번 소유권 말소 이거 지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소 이걸 지우면 병이 말소해버리면 병은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손해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손해보죠. 보는데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상호간은 양립 가능성이 없어. 동시에 소유자 두 명이 딱 있을 수 없어요. C가 소유자 아니면 B가 소유자고, 자 이제 병이 소유자 아니면 을이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자 아니면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말소할 때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을이 회복되려면 병부터 먼저 말소해야 되고, 을을 자 말소하려면 전자가 병부터 말소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을을 말소합니다. 그럼 을을 말소할 때 가면 얘는 이미 없어진 상태야. 그럼 이때 병은 뭐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에 앞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아니다. 이유는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여러분 권리 변경 등기에서 나오지만 이 네 가지 등기 다 따라다닌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응용하면 나중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따라 나와요. 자, 그래서 123페이지 보시면 자 공동신청에 의하되 등기 실행 이해관계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했어. 근데 니은에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첨부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즉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디귿에 주등기로 하라. 근데 그 밑 양 맨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주말 하는 경우 아닌 경우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는 변경 전상을 지웠지만 주등기로 할 땐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참고로 124페이지 보시면 등기명 표시 여기 앞서서 이게 변경등기도 똑같고 경정등기도 똑같아. 그러면 말소등기 즉 권리 변경 경정 그 다음 권리에 대한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 관련해서 참고로 먼저 이해관계 문제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먼저 펴보세요. 말소등기 책 129페이지 펴보시면 조금 다시 볼 거지만 말소 등인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할 때 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전부가 안 맞으면 말소 등기 하는데 2번에 이해관계 제3자 있으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수리할 수 있고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돼버립니다. 수리할 수 없는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이냐 아니냐 그건 130페이지 도표를 그려놨죠. 그것은 작년에도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소 회복 등기도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펴봅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본 말소 이런 표현을 써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본 말소 했을 때 근데 자 13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회복 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측이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을 것. 이 얘기는 거기 기억에 나와 있듯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있을 때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첨부하여야 되고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그리고 니은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손해를 입을 우려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가 이해관계이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부 다 시기 손해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로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설명한 거고 디귿에 보세요. 디귿에 별표하고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먼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등기명은 회복 등기 절차상 이해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불법 말소되는 후 제3자한테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나중에 전세권이 회복되면 후에 들어온 전세권자는 당연히 말소될 사람이지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니다. 왜?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똑같은 전세권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여기도 소유권도 배타성이 이거 두 개 소유자 두 명 있을 수 없듯이 전세권끼리도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과 저당권과 이런 건 다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전세권끼리는 배타적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타성이 있느냐 즉 양립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해관계 문제를 다 정리했어요. 이건 다 공통사항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되려면 요건 세 가지를 갖춰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두 번째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따라서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공이 아니라 있고 당해 등기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돼. 따라서 이익을 보는 자, 양립 가능성이 없는 자, 등기 나와 있지 않은 자, 이해 관계인 자체가 아니야.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해서 이해 관계 된다면 승낙사 문제 되는 등 크게 네 가지 권리 변경, 권리 경정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있으면 수리, 없으면 각하, 멸실 등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해 관계 판단 얘기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책에서는 이제 권리 변경 끝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등기면 표시 변경. 자, 124페이지 등기면 표시 변경. 이거는 권리 변경이 안 생기지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이기 때문에 거기 신청에 대한 특칙 항상 이건 단독입니다. 왜? 권리 변동이 아니니까 단독 신청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정보를 내면 되는데 등기 형식은 3번에 항상 부기등급밖에 안 해. 주소 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하고 4번 직권 변경 등이 별표하시고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요.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할 때는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명의자의 주소 변경 밑줄 치고 이름 개명은 안 돼. 주소변.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데 이름 개명은 직권 안 해줘요. 주소 변경. 명의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밑에서 바로 두 번째 줄이네요. 주소 변경 사실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명백히 나타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 변경, 즉 등기명 표시 변경을 하고 이전 등기 해주게 돼 있어요. 오로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렇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어. 그 다음 127페이지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변경등기와의 차이점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밖에 차이가 없어요. 다만 경정등기 한계는 동일성 범위 내에 허용된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 불일치하는데 그래서 요건에 보면 차고 또는 유루가 있고 빠트림이 있고 등기상 일부에 되고 그게 원시적 즉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발생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료 후에 이걸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완료되기 전이라면 글자를 고칠 수 정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6번 특징이지 경정전은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까.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동일성이 없는 건 경정할 수가 없어. 동일성이라는 것은 권리 주체가 바뀌었다 동일성이 없습니다. 소유자를 을로해야 되는데 갑으로 잘못했네 을로 경쟁해 주세요 안 됩니다.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자 권리 종류가 바뀌어 전세권을 임차권을 잘못해놨어 임차권을 전세권을 경쟁할 수가 없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 종류나 그 다음에 권리자 명의자 동일성이 바뀌어버리면 경정으로는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특히 뭐 여기는 직권 경정 등기가 가끔 문제될 뿐 특별히 따로 문제될 게 없고 다만 단독술 공으로 경정하는 일부 말소유의 소유권 경정 등기나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을 때 그것도 권리 경정 소유권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해 준다 이런 정도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말소 등기 보세요. 129페이지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거야.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전부가 부적법하다. 그래서 의의에서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이다. 그래서 등기상의 전부가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야. 일부가 나오면 변경 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를 다시 소멸시키기 위한 말소인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해줬습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어떤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저당권을 말소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2번 1번 저당권 말소라고 써주고 1번 저당권 내용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그러면 말소 등기가 무엇이냐? 요 빨간 게 말소가 아니고 노란색으로 요게 말소 등기랑 독립 항상 말소 등기 주등기로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부기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주등기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이거를 다시 말소하면
죽은 놈이 살아나느냐? 살아날 수가 없어. 죽은 놈을 다시 죽여봐야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면 요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더라.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전부 회복은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이라고 써놓고 말소됐던 1번의 1순위, 순위는 1순위, 권리는 저당권, 채권액은 1억, 저당권 A 다시 재연시켜줘. 이렇게 하면 말소 전의 순위와 권리를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등기 말소등기 할 수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만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요건에서 등기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면 부적법의 사유는 묻지 않아요. 이해관계 제3자 있으면 승낙사 있어야 수리되고 없으면 각하된다고 했어 아까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판단 문제 또 계속 나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말소등기에선 등기 절차 보시면 130페이지에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특이할 게 4번의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도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법률에 이해관계인이 명의자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그 밑에 나온 가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말소하는 거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칙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131페이지 보시면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했다. 이건 권리 소멸 약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듯이 권리 소멸 특약상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권리 소멸 약정했기 때문에 권리자 사망하면 상속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권리자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자 소재불명, 행방불명 말 안 나오고 조문에 소재불명만 나왔어요. 과거엔 행방불명이라 있었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으면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직권 말소 절차의 네 가지 신청, 직권, 촉탁, 명령 중 직권행인 말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첫째 29조 각하사유 등기법 1호 위반, 관할 위반 등기,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권자 권리 취득 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 말소됩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 시 제3자 승낙서 있으면 그 제3자의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아까 지웠나 여기 요거 말소 등기할 때 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 승낙서를 첨부하면 요 등기를 말소할 때 요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4번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의 일정한 등기 직권 말소됩니다. 예외는 있지만 그다음에 5번에 가등기관 본등기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됩니다. 그다음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5번에 말소 등기 실행을 보면 항상 주등기만 밑줄치면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다음 132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를 보시면 자 말소 회복 등기란 특징 중에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등기를 말하며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는 말이 나와요. 즉 불법 말소인 게 아니라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했으면 회복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판례가 자주 나와요. 이건 부적법 말소인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니. 그다음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한 말은 다 말씀드렸고 3번 길지만 한 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등기 신청하냐. 원래 공동으로 말소했으면 신청도 공동으로 하며 단독으로 말소했으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니은의 촉탁 말소했으면 촉탁으로 회복과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회복등기는 말소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그 도표 밑에 등기 실행 밑에 보면 1번 등기상의 전부에 대한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해야 돼. 그런데 2번에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일부 말소유법은 부기 등기로 요걸 알아두시고 그다음 5번에 양가 5번에 말소유법 등기 효력 말소유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과 순위를 부여한다.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소회복 등기까지 포함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승낙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해관계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좀 봤고요. 참고로 여기는 작년에 문제가 기출 문제가 다 뺐으니까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 기출 문제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두 문제 나와 있다는 거 이해관계 판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인지 아닌지 문제하고 그다음 권리 변경 경정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로 하고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즉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을 때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거 즉 주등기로 하는 걸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권리 변경이었어요. 근데 권리 변경이라고 답을 안 나오고 뭐라고 온다 내용 근저당권의 채권 체결 증액하는 등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권리 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 문제 나오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든가 그다음 대지권 등기 가등기 옛날에 봤으니까 대지권 등기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